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히트피싱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삼천포 샛별피싱을 타고 선상 낙지 출조를 나왔습니다. 이제 슬슬 낙지 시즌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오늘 재밌게 낚시하고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6시에 출항을 해가지고 1시까지 낚시가 이어진다고 해요. 목표는 두 자리라고 생각하고 오긴 했는데, 과연 처음으로 이 선상에서 하는 낙지만 노리는 이런 낚시를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 쭈꾸미 하다가 올라오는, 갑오징어 하다가 올라오든, 그런 식으로. 바닥이야? 아이, 바닥이야? 안 되는데 벌써 바닥이야? 야, 시작부터 바닥하면 어떡해? 문어인가? 뭐가 살짝 현장님도 그 느낌이 이상하거나 끈적거리면 무조건 챔질을 많이 해라고. 그래야 챔질 많이 하는 게 두 종류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허챔질도 액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잡으신 분도 챔질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기다리는 것보다 살짝 어쨌든 배가 가니까 이게 밀리잖아요. 밀릴 때마다 약간 느낌 이상할 때 계속 챔질을 해보고 계시는데, 아 이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선상 낙지 낚시라는 장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많이 남쪽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밤에 볼락 낚시랑 야간 낙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봅시다. 올지 안 올지. 그 반짝거리는 거 한번 달아볼게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켜는 거야? 아, 물에 들어가면 반짝반짝 거리나 보다. 자, 여기 눈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폴리스. 물에 들어가니까 반짝반짝 거리네요. 그 접착 부분이 스위치 같은 건가 봐요. 자, 한번 봅시다. 반짝반짝 거리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봉돌이 8호라고 해도 6호라고 해서. 그렇지! 잡은 것 같은데 이번에. 아닌가?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잡았다! 우와! 드디어 선장님! 여러분 드디어 기뻐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여기 낙지가 남았습니다. 야, 이게 이거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챔질할 때 그냥 그 느낌. 오, 나이스. 한 마리 아주 좋아요. 아이 참, 정말 또 이렇게 즐거워지네. 잡았다. 이게 웬열. 기쁘네요.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종류 낚시는 재미없는 게 없네요. 그래도 한 마리 잡았더니 좀 마음은 좀 편하네. 그렇지! 이게 맞나? 맞습니까? 맞나요? 맞죠? 낙지. 아, 감사합니다. 이치, 우린 또 아니까. 우린 또 올라타면 알거든. 요렇게. 얘는 아까 거보다 사이즈가 좀 더 좋습니다. 아, 또 우린 또 올라타면 아니까. 아하, 참 짜릿하네, 이거. 재밌네. 아, 이거 이번에 쓰는 애기는 요거예요. 빅히트 피싱 요거 고추장이랑 요거 금박이 반짝이, 그리고 요겁니다. 반짝반짝. 아하, 연질이 확실히 느낌이 더 좋다. 확실히 연질 때가 느낌이 더 좋아요. 캐치하기가. 아우, 좋다. 우린 또 있으면 잡으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블랭크웍스 157mm, 그리고 릴은 피지 기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는 지금 이거 이게 피키트 피싱 애기 두 개 달았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거 하나 달아놨습니다. 똥돌은 지금 오늘 8호 뭐 6호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저는 8호를 쓰고, 아까는 10호를 쓰고 지금 8호를 쓰고 있어요. 챔질 했을 때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묵직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렇거든요. 챔질 했을 때만 잠깐 묵직하고 그 외에는 딸려올 때는 묵직함이 없어서 캐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린 또 캐치하지! 어? 우린 또 캐치하죠, 또. 이건 뭐야? 쭈꾸미다! 아, 뭐야? 쭈꾸미. 이야. 우린 이런 것도 캐치하죠. 이런 걸 또 모를 수가 없지, 또 우리는. 아, 근데 쭈꾸미가 나오니까, 갑자기. 가쁜 쭈꾸미네. 귀엽습니다. 알이, 이거 머리 봐요, 머리. 머리가 동그래가지고, 기가 막히네. 이게 쉬운 낚시는 아닌 것 같아. 낙지 낚시가. 정말. 그렇지! 아, 우린 또 올라타면 잡거든. 낙지죠. 아, 참, 정말 여러분, 낙지입니다. 네 마리째 낙지. 이건 또 사이즈가 또 괜찮네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아, 낙지.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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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형님 첫 순가요. 쓰레기야. 아니, 이게 쓰레기 같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냥 물봉다리 차러 가이세. 나이스. 우리 큰형님도 히트. 저희 일행들 다 잡았습니다, 이제. 아유, 기분 좋네요. 큰형님만 못 잡고 계셨는데. 아, 우리 잡으니까 우리는! 아, 있으면 또 잡지. 그렇죠. 또 있으면, 와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다섯 마리째죠? 우리 또, 우리 한번 느낌 잡으면 또 잡으니까. 다섯 마리째 낙지입니다. 아, 재밌네. 아니야, 아니야. 어우, 빗방울이 조금씩 굵어져. 네, 빗방울이 굵어지면 방송을 좀 종료하고 할게요. 놀 데가 없어서. 아이고, 아이고, 아, 너무 빨랐다. 아, 이거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유, 기다리라고. 여유를 가지라고. 제발, 급하지 마. 급하게 하지 마. 아, 아깝다. 아, 그거 입질 맛, 그, 아, 올라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아, 참, 정말. 리바이트 같아요. 으하! 아유, 장군 형님, 어서오세요. 자, 이건 너무 작다. 자, 낙지입니다, 여러분. 낙지가 여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째인가요? 아유, 한 마리 더 추가했어요. 짜릿합니다. 낙지 선상 낚시가 시작된 게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된대요. 왔어요. 온 것 같아. 나온 것 같아, 이번에. 아닌가? 있나? 아, 이 쭈꾸미야? 아, 낙지네. 온 것 같은데, 챔질을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분명히 끈적해서 챔질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챘는데, 달려있어요. 참, 이런. 아, 일곱 마리째. 아, 일곱 마리째. 자,
또 끈적한 것 같은데? 끈적한 것 같은데? 끈적한 것 같은데요? 우린 있으면 잡으니까! 있으면 잡으니까! 유후! 8마리! 자, 우리는 또 알죠. 이런 것도 안 놓치죠. 자, 8마리째. 아, 낚시 재밌네요, 여러분. 달리세요. 낙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와우, 수온은 지금 9.7도. 9.7도래요. 그렇지. 따라가야죠. 따라갑니다. 아, 야, 이거, 자, 아홉 번째 낙지 선두랑 동타 됐어요. 다시 장원이랑 그렇습니다. 아, 바짝 따라간다 사장님. 아니에요, 지금 졌어요. 지금 낙지 9수, 쭈꾸미 1수. 지금 장원이 10마리, 좀 전에 한 마리 더 잡으셨어요. 9대 9였는데 한 마리 더 잡으셔가지고 지금 10대 9. 그렇지. 따라가자. 장원 가자. 자, 10마리. 두 자리. 10마리째. 자, 두 자리입니다. 여기가 핫플레이스인가. 많은 배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군요. 아우, 자꾸 조급하니까 손이 나대요. 손아, 나대지 마. 온 것 같아요. 끈적거려. 오케이. 그렇죠. 아하, 또 왔죠. 11마리. 자, 끈적했습니다. 확실하게 끈적했고, 이번에도 살짝 그냥 먹으라고 주는 시간은 좀 짧았는데, 그래도 잘 걸려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낙지가 참 또 색다른 매력이 있네. 쭈갑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두 종류라고 해서 문어랑도 차이가 있고, 얘네들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그냥 제 짧은 상식으로는 한 발씩 애기를 감싼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다면은 끈적일 때 정말 그럴 때는 그냥 슬랙을 좀 줘서 아예 다른 다리까지 올라타게. 그렇지만 챔질을 할 때 외에는 흐물흐물하다는 거. 손맛은 없어요. 근데 두 종류 낚시의 공통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뽕돌이 몇 톨을 달았을 때 로드의 힘세를 잘 기억하고 있고, 얘네들이 그래도 올라타면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힘세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끈적함이 느껴지고, 뭐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하면 그래도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아요. 액션을 줘야 되나? 파파파파파 호터. 아초. 낙지 11마리 12마리 오, 드디어 왔다. 어렵다, 어려워. 오, 12마리입니다 12마리째 드디어 잡았습니다. 오래 기다려. 자, 욕심을 부려봅시다. 지금 12마리거든요. 남은 시간 1시간도 안 남았어요. 10분에 한 마리씩. 여기가 포인트가 맞다면 그럼 15수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올 것 같죠. 끈적하다. 끈적해. 끈적하지. 우!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얘기했죠. 끈적하다 딱 얘기했죠. 끈적했어요. 딱 이렇게 끈적합니다.
이러면 가차 없이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수댕 요게 낙지예요. 13수. 자 이렇게 된 이상 두 마리 더 가야지. 이렇게 된 이상 두 마리 더 가야죠. 아이 기가 막히네. 우리 또 있으면 잡으니까. 아 우린 있으면 잡죠. 어우 지금 왔어. 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왔죠. 그렇지. 우후. 제대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 있으면 우린 잡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잡습니다. 여기 올라와요 이렇게. 아 참 이게 이 정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건 더 했습니다. 예? 14마리 마지막 한 마리 남았어요. 아유 또 얄밉습니까? 아, 또 왔어요. 온 것 같은데 우린 또 오면은 잡지. 우린 또 이렇게 오면은 잡으니까. 하, 왜 이렇게 커? 얘는 왜 이렇게 커? 우리는 또 이런 거 안 놓치죠. 자, 15마리째 왔습니다. 사이즈 기가 막히네요. 얘가 제일 큰 것 같아. 요 정도 되면. 어우, 이거 피딩이야, 뭐야. 진짜. 12시가 정조인데 물, 어우, 알주 나왔다. 아우, 알주. 12시가 정조인데, 만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 돌고, 날물이 시작되면서 또 지금, 또 한바탕 하는 것 같아요. 어우, 막, 계속 뽑아내시는데, 중간에 피딩 제대로 걸렸다. 아이고, 아이고, 몽땡아. 이제 한 십몇 분 남은 것 같아요, 낚시. 1시까지니까. 아이고. 다행히 날씨도, 뭐, 바람도, 뭐,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너울도 심하지 않고, 꽤 만족스럽게. 굉장히 입질 자체가 야골르다. 잡아도 야골르다. 그런 느낌이 강한 낚시네. 어우, 끈적해요. 끈적합니다. 그렇지! 아하우! 있으면 우린 잡으니까! 또 한 마리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16개! 남은 시간 10여 분 남짓. 아우, 오늘 돈 벌어 갑니다. 막판 한 마리 안 와주나요? 버저비터? 선장님이 조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끝! 아, 다들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았습니다. 준비하면서 퇴근! 자,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삼천포 샛별호를 타고 야간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꽤 재밌는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총 조가는 16마리 잡은 것 같고요. 처음 해보는 낚시인데 나름 재밌게 하고, 이제 심해 갑오징어나 뭐 제주 갑오징어를 가기엔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만권에 야간 낚시를 남해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샛별호도 야간 낚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좀 두 종류 낚시가 그리우신 분들은 한 번씩 오셔서 해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낚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낚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 퇴근!